선생님이 애초에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 그리고 나서 내가 친절하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도 물어봤어. 데이랑 뭐랑 같이 써? Are. 만약에 그것들이 좋으면 they are good. 그것들이 뭐 짭짤하면 they are salty.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뭘 만들어서 앞으로 보냈어.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서. good, salty 전부 다 어떤 시라서 이거 전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how죠, how. 어떤니? 그러면 they are 하면 안 되니까 얘를 how are they 만들라는 얘기네, 이 문장. how are they랑 똑같은 문장 만들라는 얘기인데 they 자리에다 구현석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응? 오케이.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떤니라고 묻고 싶다면 how are the lemons? 알겠죠? 뭐야?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오케이. 저 레몬즈가 데이니까 how are they 한 거야. how are they? 그것들은 어때? 됐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더 레몬즈 있을 자리에 당연히 뭘 써? 어? 더 레몬즈 자리에 당연히 뭘 써요? 어? 아니, 더 레몬즈 자리에 뭐가 왔냐고, 더 레몬즈가 있을 자리에 뭐가 왔냐고, 더 레몬즈가 있을 자리에 데이가 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얘는 뭐? They are too sour.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고? The lemons 대신 왔고, too sour의 뜻은 너무 신이라는 뜻이고, 너무 신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떤 레몬? 너무 신 레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y? They are too sour. 그러면 sour의 뜻은 신, 새콤한 이런 뜻이니까 신, 새콤한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새콤하다가 됐고요. 뭐요? 새콤하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to는 너무란 뜻이니까 무슨 시야? 이게 바로 요새 잘 등장하지 않았던 어찌 시야. 어찌 어떤? 너무 신. 어찌신? 너무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식당 음식은 어떻니? 그래서 그 식당 그 음식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그 식당의 그 음식은 뭐라고 할수 있어? 그 남자야, 그 여자야, 너야, 나야,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지,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어떤지 묻으니까 여기에 이거 있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묻는 말이니까 이러고 하면서 혼자 안 가지. 그래서 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 음식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it is' 뭐? 'Food' 'in the restaurant' 이렇게 맞아요? 헤, 맞긴 개코가 맞아. 공부 더 하고 오세요. 뭐한 문장도 못 나가고 계속 멈추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문장 하고 또 설명하고, 한 문장 하고 또 설명하고.